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성인병 예방과 항암작용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해남 고구마의 경우 다른 고구마에 비해 그 맛이 조금은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해풍 때문에 맛있다요. 아, 해풍 맞아서? 예, 그리고 여기는 흙이 좋기 때문에 항토 땅이라 해서 고구마가 달콤하고 맛있어요. 해남에선 이런 특별한 고구마만큼이나 다양한 고구마 음식들이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이곳 신기마을에선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한 고구마를 이용해 이 지역 사람들만의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김치 만들라고. 김치요? 예. 고구마로 김치도 만들어요? 예. 이렇게 채 썰어서 이렇게 액젓 잔치고 주물러서 이렇게 벼락기식으로 주물러 놓으면 나름대로 먹을만해요. 벼락같이 만들자마자 먹는다 해 이름 붙여진 벼락김치. 사실 그 속엔 힘든 시절에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있었습니다. 안 상한 놈은 어른 드리고 네. 이런 상한 것은 여자들이 많이 먹고 이런 반찬도 많이 해먹고 김치도 많이 담아먹고 그랬죠. 요즘은 고구마 수확철이 되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사람들과 함께 고구마 김치를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 달달하면서도 아삭아삭한 그 맛이 옛날 그대로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 좋은 걸 많이 썼을 때 이렇게 맛있는데 옛날에 얼마나 맛있었겠냐고. 진짜 고소하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옛날에 엄마 생각이 난다고 이것을 먹을게. 옛날에 엄마들은 이렇게 주물러서 많이 했지 않아요. 이번엔 듬성듬성 썰어놓은 고구마를 이용해 고구마 깍두기를 만들어 보는데 이 또한 이 지역만의 별미라고 합니다. 달달하겠네요. 옛날에는 깍두기를 안 하고 옛날 조각이라 했어. 조각. 이거는 3일 있다가 익어야 맛있어. 깍두기는. 그래요. 매콤한 양념 속에 고구마의 달달함이 전해져오는 추억의 맛. 해남의 짐이 고구마 김치입니다. 아,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요. 해남 사람들의 특별한 고구마 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마당 한 켠에 널려 있는 무언가를 깨끗이 담고 계십니다. 아, 이거. 이거 고구마. 네. 말린 말린 거. 나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쫄깃쫄깃 맛있어요. 이렇게 많이 멀리 먹어요, 고구마를. 이곳에서 말린 고구마를 쫀득이라고 부르는데 식감이 쫀득쫀득해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달콤해요. 일반적으로 생고구마를 그냥 말려 먹는 것보다 한 번 쪄서 말리면 그 맛과 탄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쫀득이는 간식뿐만 아니라 허기진배를 넉넉히 채워주는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만드는 쫀득이 죽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신기한 음식이 많네요. 오늘처럼 아궁이에 쫀득이 죽을 끓일 때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궁이 불에 구워 먹는 따끈한 군고구마입니다. 질문은 적고 나는 이렇게 고구마도 굽고 불도 떼고 서로 이야기하고 슬픈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때는 슬프기도 하고 많이 시집살이하고 사는 일하고 고생들 많이 했어 우리 그때. 힘든 시집살이를 함께 견뎌오며 3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김건희 씨와 김영란 씨. 쫀득이 죽은 그녀들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름이 귀여워요. 쫀득이 죽. 예. 죽이 완성된 사이 아궁이에 넣어두었던 군고구마도 어느새 맛있게 구워졌는데. 아! 야, 저 색깔.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사이좋게 군고구마를 나눠 먹는 어머니.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웃지 못할 옛 추억도 함께 떠오릅니다. 못 맥혀도 상관없어요. 이어놨다. 익었는 거 안 익었는 거 막 생놈 지긋지긋 먹고 그랬지. 어른들 들어오시면 깜짝 놀랐고 검정 묻었으면 안 깨. 얼른 여기를 찢어 올리고 옛 시절로 돌아가는 젊 어머님들. 나 둘만 갔다
맛이 나야 돼요. 맛이 일단 써요. 이거 좋아. 깜짝 무슨 재미로 먹은.